저는 제가 이제 가끔 먹는 좀 일찍 활동을 시작하면 아점 먹기 전에 이렇게 귀뚜라미랑 이렇게 섞어서 먹는 거죠. 얼마 전에 그림 가져가신 동화 작가 그분이 이렇게 동화에 관련된 잡지를 창간했어요. 여기 보이죠? 발행인 겸 편집인.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이렇게 보라고 주고 가셨어요. 창간호. 저는 이제 대학교 때, 20대 때 이미 마음을 먹었던 제 계획이 뭐였냐면, 여기 잠깐만. 239도 들어가 있네. 잠깐만. 239가 누구냐면, 239 박사님인데, 여기. 239 바이오의 사장님이 239 박사인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 전주에 공무원도 계시는데, 완주, 강평석. 예, 이분 완주 공무원이시구나. 제가 이제 대부분 아는, 이게 다 만나본 사람들인데, 왜냐면은 전주의 책 모임, 그러니까 책을 토론하고 읽고 그런 모임에 아마 대부분 여기 90%는 그 모임의 인연일 겁니다. 여기 맨 우측에 이종인 회장님이 또, 거목, 종합개발, 이 전라북도에서 상당한 어떤 재력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랑 이제 카네기 같은 28기고, 아는 분들이 여기 유길문 회장님이 있고, 아유, 서윤덕, 여기 서윤덕 이분이 누구냐면, 미술한복 이모. 저한테 전주역 지하화실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야기를 자기 언니에게 해줬던,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2년을 제가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1년밖에 못 썼죠. 1년간은 뭐 청소하고 뭐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어쨌건 간에 지금 순번이 바뀌었잖아요. 순번이. 순번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별에서 꽃까지를 지금 4개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2개가 이제 먼저 가야 되는데, 이것까지 4개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해에게서 시리즈인데, 해로부터가 아니라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의 느낌, 해에게서라는 느낌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되게 빨리 그린 것 같잖아요. 점을 그냥 툭툭툭 찍은 것 같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전 단계, 몇 단계 전부터는 점을 쉽게 못 찍어요. 왜냐면은 점을 찍다가 그림이 나빠질까봐 못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그림을 쳐다보는 데만 한 20분 정도 썼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거야. 좋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야, 이 다음에 나 어떻게 하지? 이거죠.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쳐다보는 게 일이야. 그림을 쳐다보는 게 와서 많이 쳐다봐야만이 그림이 좋아져요. 자기 그림을. 그러니까 화실에 오래 머물러야 된다는 얘기고. 이걸 또 쳐다봤더니 아유, 이거 망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유성 하단에 금색 남기고 다 덮어치우기. 다 덮어치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해는 마음에 들어요. 해는 제 느낌, 원하는 느낌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10호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의 크기에 따라 이게 좀, 그림의 크기와 붓터치의 크기. 여기에 의해서 이제 뭐랄까, 느낌이 확 달라져 버리는데, 10호에다가 비슷하게 해봤고, 저거는 30호란 말이에요. 30호에다 해봤어요. 30호는 괜찮아. 제 붓터치 크기하고 그림 크기가 어느 정도 맞아, 비율이. 근데 이거, 아유, 10호에다 했더니 다 망치네, 이거. 그렇다고 아주 작은 붓으로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지금 처음부터 거의 다시 그려야 되는데,
그 유성하고 태양만 남기고 이제 이 홍채 색깔도 아마 바뀌게 될 거예요. 이거 다 덮어야 돼 이제 이렇게 색깔이 다 바뀌는. 이런 거 구상하는 게 이제 화실에서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 보면서 그 우선순위 그 2017년 이후 그 우선순위 보드판이 저거예요. 잠깐만 환불자 막 이름 노출될까봐 다 적어놔야 되는 환불자 벽에다가 요거 근데 여기 몇 명 안 되는데 딱 남은 지금 다 지웠죠 제가 다 이제 거의 이제 요 밑으로 샥 이동했다 이 말이에요. 막 환불자 막 사실 벽에다가 막 덕지덕지 적어놓고 독촉자 막 적어놓고 그런 거 있어요. 절대 잊지 말자 그림 독촉자 해가지고 그림을 아무튼 굉장히 뒤끝이 제가 있다라는 걸. 근데 이 원래 이제 저기 저 보이죠? 이 뒤끝이라는 게 그림을 잘 그리고자 하는 욕구랑 연결이 돼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장단점이랑 항상 같이 있다고. 이제 좀 제가 그 이제 그 별에서 아니 별꽃우주 그가 왔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포장해서 네이버 스토어에서 이제 두 분한테 빨리 보내드려야 돼요.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